어 뭐요? 수수지 그냥 여잔데 그냥. 와 오른쪽 사진 뭐야 저거? 대박이다. 자체다. 와. 안녕하세요. 17살 박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17살 유채입니다. 얼굴 천재. 저는요 차은우. 차은우. 노우. 이창우. 오 그치 차은우. 아이들 아닌 사람. 아 아이들 아닌가? 차인이 민호도 얼굴 천재. 아 맞아. 라디오 스텝 키가 노우하고 차은우 같은 사람이 있어서 민호는 못생겼다. 못 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진짜 차은우 완전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만찢나. 만찢나. 그러니까 눈도 막 크시고 코도 똑똑하시고 얼굴에 조화가 진짜 조각 같아. 진짜 딱. 옛날 사람처럼. 뭔 느낌인지 알죠? 슈퍼주니어 아는 형님. 아는 형님. 깨닫는 걸. 여자 여자 하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끼도 많으시고. 예능인. 예능인. 진짜 예능인. 히트곡 막 쏘리쏘리 같은 거 찾아보거나 할 때나 보는 거지. 아니면 아는 형님에서 춤출 때? 아이돌이셨지. 맞아 맞아. 대한민국 가수 겸 방송인이자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이다. 비주얼을 보고 뽑기로 유명한 SM 엔터에 얼굴 출입 패스권으로 입사한 대표적인 케이스. 오. 오디션 당시 지각을 해서 관계자가 저 안 받는다고 했으나 인사를 하는 김희철의 얼굴을 보곤 어라 하더니 붙었다고. 와 진짜 얼굴 같아. 옛날 영상도 되게 잘생기셨고. 응 맞아 맞아. 완전 누가 봐도 잘생겼다 할 만한 거. 알죠. 우주 데스트 알죠. 지금 똑같아. 얼굴 완전 똑같지. 얼굴 잘 그리신다. 약간 자기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 빌. 우와 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약간. 유혁씨가 김희철을 공수하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쌤이 들어갔지? 약간 엉성하시네요. 엉성하긴 해요. 흐물흐물. 여자 같다 진짜로. 여자 화모 같다 이거. 진짜 예쁘시다 근데. 그냥 딱 사진 보면 여자 같은 남도 분들한테 여돌 여장 해놓은 거 여장 해놓은 거 그거 같아. 어 뭐야? 수수지 그냥 여잔데 그냥? 여자생활 거 야 근데 진짜 예쁘시다. 옛날엔 또 머리도 길렀잖아. 맞아 맞아. 우와 오른쪽 사진 뭐야 저거? 대박이다. 자체다. 우와 우와 되게 만찢남이다. 진짜 레전드랑 불릴만한 그 꿈빛 파티실 이런 데서 나오는 크리티컬 체인지. 어 그래 거기 가온이나 루이 오, 루이 강사님 같은. 와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진짜 잘생겼다. 와. 와. 눈가 빨간 거. 최근에 눈가가 약간 빨간신 거 같아. 아, 이거는. 아, 나 이거 짤 본 적 있거든? 진짜 완전 여자분? 여자분이 이게 애기 다루듯이 약간 이런 것처럼 나와가지고 누구나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거. 손도 진짜 예쁘시잖아. 김희철은 신입 얼굴을 만들 때 잘생김을 그냥 가마솥에 부은 것 같은데. 가마솥이 아니야. 그냥 다 갖다 보고. 통째로! 와. 얼굴 몰빵. 와 진짜 재밌었어. 얼굴로 이미 어라 하고 통과했잖아. 딱 봐도 SM상.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코 대봐. 와 진짜 높으시다 근데. 와 나 옛날 남친룩 그거 몸가디거나 몸가디거. 야, 오징어 말고 뭐? 감탄밖에 안 나온다. 아 근데 진짜 잘생기시긴 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약간 진짜 얼굴이 약간 가려지는 느낌? 진짜 잘생겼구나. 그 잘생겼다. 와 근데 되게 잘생기셨다. 어, 나 누군지 몰랐어. 아 진짜 근데 1분 약간 그 애니 나오실 것 같아. 막둥이는 뭘 파나? 옷이랑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
어. 뭘 잘 내셔야 돼. 네. 원래 언니 같았는데. 저 언니 같았대. 남자 같아요. 아니 우리 집 고양이도 나를 보고 약간 피하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설렘 포인트. 남자는 머리빵. 약간 맞아, 머리빵. 김희철 진짜 실제로 보면 환장할 정도로 잘생겼대요. 진심 실물 보고 싶다. 아, 그거 보고 싶다. 근데 아까 역대로 봤을 때 코가 진짜 이렇게 튀어나오신 거야. 엄청 높이죠, 코가. 실물이 얼마나 잘생기셨겠어. 궁금하다, 나도. 실물 너무 궁금하네. 근데 말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이 더 벌어지고 약간 표정이 붙지 않나? 저는 약간 하리처럼 약간, 근데 저는 약간 못 쳐다봐요. 저는 티 안 내요.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 티 날걸요? 네? 어? 여자분도 되게 유명하신 거 같아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로? 어, 그 진짜 이쁘다. 대박이다. 어이구야. 마르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최고도 약간 여자 오해하고 파네. 와, 아 근데 잘생기셨다. 근데 이게 잘생기셨다. 약간 안 이상해. 약간 얼굴로 커버하는 느낌? 와. 왼쪽 사진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진 찍을 생각을 하시지? 이거 사진도 잘 찍으시네. 조금만 안 보면은 진짜. 어디 어디? 다리 있잖아요. 망상을 안 보면은. 와 근데 진짜 이쁘시다. 수빈 오빠 니돌이 왔어요. 혜영아. 오빠 그게 아니라. 오빠. 혜영아. 뭐야? 오빠라니 누구 남자? 근데 진짜 모를 것 같아. 여자랑 진짜 맞먹고 하는 거. 어 깜짝 놀랐네 이거. 야씨. 근데 웬만한 남자는 다. 안돼. 너를. 뭐야 이거? 안돼. 나는 어릴 때 김희철 여장한 게 내가 처음으로 본 모습인데 진짜 되게 오랫동안 예쁜 여자인 게 진짜 다 진짜 오해한다니까. 진짜 맘만 먹고 진짜 여장하면은 다 넘어가 남자들. 근데 막 슈퍼주니어나 김희철 그건 모르는 사람이면은 어 여자 아니야? 반할 것 같아요 진짜. 본인도 예쁜 걸 알고 여장하는 거 적극적으로 해서 더 좋아. 아 맞아요. 매력 있어. 아느님에서 맨날 여장하고 나오시고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안 늙으셨어. 저게 마흔이야. 마흔이야? 진짜? 마흔이셔. 제가 찍어서 제가 머리 알죠? 머리 원래 여기까지 길었었거든요. 와 앞에서도 코가 높은 게 키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광고 얘기 나왔을 때 눈은 진짜 커. 머리를 자르는 건 제가 지금 붙이는 건가? 오 콩마 대박이다. 밑간색 타야 될 것 같아. 밑간색 타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놀랐다. 국민 남자를 보는 얼굴이 저거구나. 웃음이 끊이질 않죠. 저거 없나? 행복하네요. 광대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와 진짜 얼빡샷도 부담가지 않는. 오 맞아. 미친 외모. 잘생겼다. 이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오. 맞지 맞지. 한 번씩 머리 기르시다가 자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때마다 진짜 와, 놀라요. 대박이야. 놀라. 모든 사람이 놀라요. 형님들도 놀라시고. 형님. 네 오늘은 저희가 우드데스타 김희철님의 리즈 시절을 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